생머리 남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안 곱슬 머리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씻고 왔는데 영상을 왜 찍었냐? 요즘 또 꾸미는 남자가 좀 정대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꾸미는 남자 컨셉으로 좀 잘생기기도 했고 제가 오늘은 바로 남자 고데기하는 방법을 찍어보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반곱슬이라서 드라이를 하면은 앞머리 끝에 부분이 막 꼬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거슬려요. 뭔가 짜증나. 그냥 짜증나. 그래서 오늘은 반곱슬 머리를 일자로 피는 그런 고데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드라이기질부터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드라이기질을 할 거냐면은 그냥 막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앞머리 이렇게 피는 느낌으로 드라이기질을 할 거예요. 뭐 그래봤자 반곱슬이신 분들은 다시 꼬이긴 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말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머리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드라이를 했는데 반곱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라이를 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꼬여요. 아주 그냥 지 좆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막 꼬입니다. 그래서 고데기로 필 겁니다. 그 전에 주의하실 점은 이 머리를 완전 바짝 말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았는데 촉촉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도록 드라이를 바짝 해주셔야 됩니다. 네, 머리를 바짝 말리셨으면은 이 고데기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랑 다른 고데기여도 뭐 그냥 일단 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뜨겁게. 아, 그리고 이 고데기는 아마 올리브영에서 팔 거예요. 저는 전 여친이 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고데기가 어느 정도 뜨거워진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존나 뜨거워요. 그럼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드라이기질이 잘 돼서 일자로 펴졌거든요. 원래 완전 개 반곱슬인데 미용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위에서부터 합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펴서 내려와요. 보통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좀 얇게 잡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두껍게 잡으시면은 고데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얇게 잡으셔서 이렇게 잡고 천천히 쭉쭉쭉쭉 이쪽도 얇게 잡고 천천히 쭉쭉쭉쭉 모든 머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머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앞머리입니다. 앞머리에만 좀 정성을 가다하면 되고 제가 지금 갈색 머리라서 볼륨이 잘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데기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갈색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절대 흑발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려고 갈색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뜨겁거든요, 머리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고데기 하고 나서 이 머리카락이 되게 뜨거워요. 잘못 만지면은 너무 뜨거워. 자, 이제 위에 살짝 폈고요. 앞머리를 할 차례인데 저는 가운데 말고 옆에부터 해요. 옆에가 잘 꼬여가지고 옆에부터 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슉 내리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안쪽으로 마르셔야 돼요. 약간 안쪽으로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만약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했다 그럼 머리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빗자루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거든요? 그러면 진짜 볼 때마다 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내린 다음에 끝에 쪽에서 살짝 말고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쁘게 잘 돼요. 자, 이렇게 잡고 끝에서 살짝 이렇게 끝에서 살짝 이렇게 지금 머리를 바짝 안 말렸나봐요. 저는 살짝 치직 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여기 땀 맺힌 거 보이시나요? 땀 잡고 끝에서 살짝 이렇게 말아줍니다. 아, 이 머리를 바짝 안 말린 게 아니라 지금 이마에 땀이 머리카락에 묻어서 땀이 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바짝 말렸는데 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여기 약간 이렇게 비죠? 이런 부분을 같이 잡아주세요. 한 번에 같이 잡아서 다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 통일이 잘 됩니다.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군대 가야 되는데. 자, 여기도 기장이 안 맞는다 싶으면 더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빗이 있으면 좋아요. 빗이 있으라 하시면 빗이 있었고. 네, 일단은 빗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앞머리가 잘 비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꽉꽉 채워지면 이쁜데 앞머리는 막 이렇게 비어지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막
공간공간 비어지면 정말 화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장이 딱 이렇게 맞아졌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 막 짜증나게, 그럼 이런 부분을 다시 고데기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딱 보면은 생머리 느낌 나지 않아요? 생머리 남자 생머리 느낌이 납니다. 생머리 남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제 반곱슬 머리가 아니에요. 이 상태로 외출하시면은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잘생겨졌어, 너무 잘생겨서 안 돼. 그래서 살짝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네, 아무튼 오늘 반곱슬 머리를 일자로 피는, 생머리로 만드는 고데기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평소에 자주 고데기를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몇 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뭐 집에서 머리 감고 연습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남자들이 머리 피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감고 한 5분 10분만 투자하셔서 좀 꾸미고 다니세요. 제발 제발 좀 꾸며 이 새... 꾸며 이씨!